저는 지금 설악산자락이 시작되는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보시다시피 온 세상이 하얗고 그야말로 눈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내렸던 눈이 아직 곳곳에 3cm 정도 쌓여 있고 여기에 오늘 낮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겹습니다. 작년에는 몇 번 안 하는데 올해는 지금 계속 지금 일주일이 뭐 계속 일주일 상관으로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기상청은 오늘 동해안에 최대 50cm, 강원 산간에 최대 70cm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는데요. 아직 그 정도까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적설량은 향로봉이 11.4cm, 향로봉이 14cm, 대관령은 8.8cm, 속초 설악동은 11.4cm입니다. 수치상으로는 눈이 얼마 오지 않은 것 같지만 현지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설악산과 미시령 정상에 있는 기상 관측 장비가 망가졌는데 눈이 많이 쌓여 수리하러 못 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눈은 언제까지 옵니까? 내일 더 많이 온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러다 파묻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이 더 걱정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금요일인 23일까지 눈이 이어져 많게는 1m가량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까지 눈이 확대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최근까지 포근했던 기온도 10도 정도 떨어져 영하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행히 강원 지역에는 눈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강원도는 오후 6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가용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